자, 알려줄게. 그 공창각 쓰는 거 알려줄게. 일단 공창각은 커맨드가 다 아시죠? 앞으로 세 번 한 다음에 그 공창각 커맨드 왼발이면 왼발 누르면 되고 그 드라 같은 경우에 어설트니까 오른손 누르면 되거든요. 보세요.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이거 봐봐. 그냥 딱 붙어 있는 상태에서 설명해 줄게요. 원래 공창각이라는 게 이렇게 멀리 있을 때 한 세 발짝인가 네 발짝 달려가면은 나가는 기술이거든요. 이렇게 한 세 발짝 네 발짝 달려가게 되면은 이게 버튼만 눌러도 이게 공창각이라는 기술이 나가. 근데 가까이서 쓰려면은 달려가는 상태를 가까이서 만들어주는 커맨드가 666이라서 666 LK 하면은 이게 진 공창각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봐봐. 666 LK를 할 때 보세요. LK를 안 누릴게요. 봐봐. 66 하면 이게 되잖아. 66 하면 이거 달리는 모션 나가죠. 이게 66이야. 66 66 66 이게 66이고 666 해볼게. 666 봤어요? 666 666 666 666을 하니까 앞으로 살짝 걸어가죠. 멈출 때도 있긴 한데 666 하면 앞으로 살짝 걸어가죠. 666 666 666 666 666 그러니까 66을 눌리고 보세요. 아, 다시 해볼게. 666 보세요. 666 666 666 안 되노. 그러니까 이거 66을 눌린 다음에 그 다음 세 번째 6을 눌리는데 이거 666 666 할 때 이거 앞으로 걸어나가는 모션 나오기 전에 그 나오기 전에 LK를 눌러야 되는 거거든요. 666을 눌리는데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는데 이거 모션 나온 다 이 모션이 나온 다음에 그 버튼을 눌리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야. 보세요. 666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앞으로 걸어가는 모션 나온 다음에 눌리면 이렇게 돼. 666 이렇게 이 앞으로 걸어나가는 모션 나오기 전에 LK를 눌러야 돼. 666 이렇게 이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접에서 근창각을 쓸 때 커맨드가 666인데 그 그냥 LK를 안 누르고 666 해보면은 그 앞으로 걸어간단 말이야. 666을 하면은 그 걸어나가는 모션이 보이기 전에 LK를 누르면은 공창각이 그대로 나가. 이 걸어가잖아 이게. 이렇게 66을 해놓고 저 모션이 나오기 전에 누르면 돼요. 이렇게 666 하면 이게 앞으로 걸어가거든요. 걸어가죠? 걸어가잖아. 666 하면은 이 모션이 나오기 전만 6을 눌리면 된다고. 그렇게 빨리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빨리 안 해도 된다니까. 근창각이 진짜 그렇게 막 기원초만큼 빡센 그런 스킬이 아니야. 66하고 66하고 6을 하는데 6을 하는데 이거 앞으로 미는 그 모션 나오기 전에만 눌리면 돼요. 생각보다 널널해요 이거. 666 666 666 자 어쨌든 이렇게 쓰면 된다는 점, 느낌은 이렇게 쓰면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쓰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이제 666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냥 666 빨리 쓰면 되거든요. 666 빨리 쓰면 되는데 그 이제 쉬운 방법이 있긴 있어. 쉬운 방법이 좀 있긴 있어요.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666 하는 거야. 쉬운 방법은 666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을 바로 쓰는 게 아니고 6하고 66 쓰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왜 쉬운가 보여줄게요. 666 이라 그랬잖아. 일단 66만 보여줄게. 봐봐. 내가 66 빠르게 해볼게. 66 66 빠르게 하니까 빠르게 달려가죠. 66 빠르게 달려가잖아. 근데 66 해볼게. 66 66 봤습니까 방금? 66 66 해도 달려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66 달려가잖아. 66 바로 안해도 66 하니까 달려가잖아. 진짜 느리게 쓴게 보이죠? 66 달려가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근접에서 666을 쓰는데 666으로 쓰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앞에 6은 천천히 쓰잖아. 그 다음 뒤에 6만 빨리 쓰면 돼. 봐봐요. 666 666 666 쉬워 이게. 666 666 예, 666
666. 이게 더 쉬워. 666. 666. 666. 아 근데 저는 빨리 쓰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려운 것 같네. 666. 666. 어. 이게 더 쉽다라는 점. 그러니까 666. 아 이게 더 어렵냐 나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커맨드가 아까 알려준 거야. 666이야. 그러니까 666이야. 그러니까 666을 쓰면 되긴 되는데 아까 처음에 알려줬잖아. 마지막에 그 걸어나가는 모션 나오기 전에만 LK를 눌러주면 된다 그랬잖아. 그걸 종합해서 얘기를 하면은 666이 되는 거잖아. 맞잖아. 666 이렇게 66 하고 좀 있다가 6이잖아. 맞잖아. 아까 처음에 알려준 내용을 종합해보면은 커맨드상으로는 666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두 번째 커맨드는 66 하고 살짝 쉬고 6. 뒤에게 더 쉽네. 앞에 건 어렵네. 처음에 6을 천천히 하고 뒤에 6을 빨리 하냐, 처음에 66을 빨리 하고 뒤에 6을 늦게 하냐, 이건데 뒤에 게 더 쉽네. 뒤에 6을 늦게 하는 게 더 쉽네. 어 알겠죠? 66 다음에 6을 해야 되는데 진짜 그렇게 빨리 안 해도 된다 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줄게. 이것까지 알아야지 완벽한 겁니다. 이것까지 알아야 완벽한 거야. 보세요. 이거 봐봐. 밑에 지금 커맨드 보여요? 666 LK 했는데 공창각 안 나갔죠 방금? 666 LK인데 공창각 안 나갔잖아. 이게 잘못된 커맨드야. 왜 그러냐면은 666하고 그 마지막 세 번째 6 밑에 LK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삑사리 나요. 그러니까 공창각을 제때 타임 맞춰서 썼더라도 커맨드가 이렇게 나오면 실패야. 이렇게 하면 안 나가요. 그냥 앞으로 왼발이 나가. 숫자 이거 화살표 666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칸에 LK가 나와야 성공이거든요. 그렇게 나오는 거 보여줄게요. 이렇게 나와야 돼. 커맨드가 화살표 3개 나온 그 다음 화살표에 LK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와야지 공창각이 나가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세 번째 6보다는 버튼을 살짝 늦게 눌러야 된다는 거지. 자, 최종 정리. 공창각을 쓸 때 그 666을 써야 되는데 첫 번째 6을 하고 나서 천천히 66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66하고 살짝 쉬고 6을 해도 되는데 저한테는 이제 뒤에 게 더 쉬워. 그러니까 666을 하긴 하되 66하고 나서 마지막 6을 그렇게 빨리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빨리 안 해도 되고 마지막 6이랑 버튼 누르는 거를 완전히 기계처럼 동시에 누르면 그것도 안 나갑니다. 자, 공창각 몇 번 쓰고 정리할게요. 자, 실패할 때 커맨드를 잘 봐. 실패할 때 커맨드를 잘 봐. 성공할 때는 별로 안 중요하고. 실패를 안 하냐. 실패 좀 하자. 미친, 실패 안 하네. 실패 좀 하고 싶은데. 야, 한 번만 보여줘. 아, 됐다. 아, 드디어 됐다. 실패. 봤죠? 실패. 실패하는 거 봤죠? 막판에. 실패. 커맨드 미스. 맞죠? 이걸 얘기하려고, 한 10번 했다, 공창각. 공창각 쓰는 법 끝.